안녕하세요. 여기 짧은 머리를 지금 이렇게 대강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짧은 단발 커트 그거를 했는데 모양이 너무 이제 올림머리 하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저 대강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필요한 오늘 피스를 예쁘게 여기 필요한 도구라면 도구가 할퀴나공 머리를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 꼽아서 올림머리를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림머리에 필요한 붙임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긴 머리가 오면 항상 마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걸로 오늘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내 가면 핀 가게 가면 이런 핀이 있습니다. 요 핀을 사 갖고 와서 여기다가 머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자르고 이게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사람을 해도 되겠습니다. 핀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바늘 나눴습니다. 바늘 나눠가지고 머리예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가지고 올림머리를 쓸 때는 요런 방향으로 해서 올림머리를 만들 거예요. 아까 모를 만들고 완화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두 개네요. 두 개인데 이를 만들고 남은 거는 놔두면 막 엉클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쑥쑥 빠져요. 이렇게 이러면 아까워요. 고무줄로 그때그때 또 묶어서 잘 정리해 놔야 돼요. 많이 빠져요.
요머리는 제가 이거 큰 핀에 있는 거 이거 요거를 하나 잘랐어요. 요거를 잘라갖고 요거는 그냥 여기다 실핀을 꽂아서 올림머리를 할때쓸 거예요. 요머리는 이제 밑에 할 때, 올림머리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건데, 여기는 이큰 피스 있죠. 요거를 이렇게 묶어 요래가지고 여기를 바느질 했는데, 저거 오늘 바늘을 안 가져와서 요거를 행거를 보여주겠습니다. 반 접어서 이렇게 꿰맸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림머리 밑에를 할 때를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거 행거를 갖다가 올림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이 핀으로 한번 올림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꼽는 게더 쉽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무 모양이나 다할수 있습니다. 세가닥으로 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도 이쁘네요. 이렇게 올리고 또 밑에는 아까 이거 양쪽 접어서 꿰매 놓은 거 이걸로 감싸서 그러면
아주 훌륭한 머리가 됐습니다. 아주 커트 머리인데 부득불 올림머리를 해야 할 경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예쁜 올림머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붙여서 올림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머리로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만 긴 머리가 있으면 밑에는 놔두고 이 머리를 갖다가 여러 모양 한 가지의 모양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한 번에 따서 모양을 냈는데 이번에는 두 가닥으로 따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헐렁한데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묶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는 요 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 포인트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따서 두 가닥으로 해볼게요. 할 때는 이렇게 닿는 게 예쁜 것 같아. 훌륭하게 따서 좋아하는 깎기. 네, 이 모양도 이쁘죠? 여기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핀을 만들면 어떠한 모양을 또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액세서리가 있으면 한번 액세서리 이거를 한번 꼽아볼까요? 여기
만들어낸 게한 개밖에 없어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고수를 다섯 개낄 거예요. 깨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됐죠? 이게 헐렁해서 빠질 것 같으면 얘가 여기다 핀, 요 핀을 하나 여기다 꽂겠습니다. 예쁜 울림머리가 됐습니다. 이게 짧은 거의 커트 수준에 달하는 짧은 단발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